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동훈이를 죽인 놈은 경찰이야. 그 여자 이름 무슨다. 우리 팀에 들어오려는 이유. 잡고 싶은 놈이 있어서입니다. 마이네임이 10월 15일 전 세계 190개국에 서비스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수업 감독이었던 김진민 감독의 차기작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밀도 높은 액션 느와르 장르에 호쾌한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민 감독은 한소희에게 이 작품 할래요? 액션 연습할래요? 딱 두 가지만 질문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겠다고 답하며 캐스팅이 이뤄졌다고 하네요. 임기용, 백주희 등 김진민 감독의 전작인 인간 수업에 나왔던 배우들이 조연 단역으로 다수 출연하기도 하고 마이네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액션에 대해 한소희는 촬영 세 달 전부터 액션 스쿨에 나가 끊임없는 연습을 거듭했고 벌크업과 체중 증가도 10kg 이상 했으며 맨손 액션, 칼, 총, 경찰들이 사용하는 3단봉 액션까지 무기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간의 화제작, 대작 마이네임의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넌 내 손에 죽는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소희 씨의 이 액션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알고 있지만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압권이었어요. 역시 대단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러나 그 젊은 남자 형사님, 이전에는 이태원 클라스 쪽에서 못되게 굴었는데 지금은 갱생하여 훌륭한 형사가 되어 있었군요. 여러 가지로 역시 대단하네요. 촬영, 각본, 편집, 배우, 캐스팅 등등. 배우는 확실히 영상 연극을 하기 때문에 유화감 없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박수. 너무 빨려 들어가서 하루 만에 단숨에 봤습니다. 액션씬은 완전 한국 전개. 붕붕 푹푹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굉장한 충격 전개. 너무해서 미칠 것 같아. 한소희의 다른 면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빠 안 기다려. 재밌었다기보단 대단했어요. 끌려 들어가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신도 있고 서스펜스 요소도 가득한 작품. 그렇다고 해도 첫 번째 볼거리는 한소희의 액션.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무와 같은 한무가 아닌 싸움 액션, 게다가 상대는 거의 남자. 정말 대단해. 마지막은 감동해서 울컥했습니다. 솔직히 8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6화로 길어지면 한소희가 망가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될 정도로 4번 격렬하고 힘찬 액션. 어쨌든 섹시함도 포함해 훌륭해 한소희.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보다 충격적이에요. 복수를 하겠단다. 하게 해줘. 왠지 모르게 보기 시작했는데 끌려 들어갔다. 스토리는 대충 읽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한소희의 박진감 연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액션도 훌륭하다. 생얼로 저것까지 드러내는 연기의 각오가 전해졌다. 일본 여배우가 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카메라 워크도 훌륭하고 오프닝도 정말 좋아. 뭐니 뭐니 해도 한소희 액션이 멋있어 보여서 굉장한 노력이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전혀 다른 캐릭터라서 그런지 분노에 찬 표정이라든지 울부짖는 장면이라든지 연기를 엄청 잘했구나라고 실감했다. 그리고 카메라 워킹이 너무 멋있어. 중간중간에 어떻게 찍은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현장감이 굉장했었어. 그리고 또 보는 센스가 장난 아니었어. 향 대신 담배를 꽂는다든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구워서 지운다든지 상처투성이인 몸도 너무 섹시하고 멋있었어. 짱이었어.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는데요. 한소희의 연기에 매료된다. 진짜로 속았다. 진짜로 울 수 있는 드라마. 요즘 서스펜스 드라마에서 제일 잘했어. 일단 액션이 장난 아니었어. 액션 장면 매우 견고하고 완전 멋있었어. 안보현은 이태원 때의 인상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이미지가 불식돼서 엄청 잘생겼어. 한소희의 차가움이랄까 쿨함이라고 할까 역시 오토바이가 어울리는 여자는 멋있어 부럽다. 스토리와 액션은 훌륭하니까 꼭 봐주세요. 알고 있지만 해서부터 마이네임까지 한소희의 굉장한 갭이 너무 좋았다. 배역을 만들어 10kg를 늘렸다든가 예상대로
한수희 완전 멋있었다. 한국 누아르 단골 박희순이나 위험한 조직원과 호각으로 싸우는 장면은 박진감으로 넘쳤다. 최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마이네임도 짧아서 꽤 순식간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한소희의 연기에 이끌려 단숨에 봤다. 전개 빠르고 액션은 대박. 알고 있지만에서의 한소희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볼만했다.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울었습니다. 액션 영상 너무 좋았어. 특히 라스트의 부분은 지우가 된 기분이라서 추천하고 싶고, 한소희 정말 최고. 완전 멋있었어. 한소희는 어비스, 보고 있지만부터 쭉 봤지만 이번엔 완전히 변해버렸어. 하지만 강한 여자라서 정말 너무 멋졌어. 완전 끌려 들어갔어. 표정이나 액션 너무 대단해.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게 한 작품입니다. 꽤 힘든 스토리다. 액션씬은 다 멋있었어. 역시 합을 맞춘 액션 같지 않고 실제 격투 액션 같아서 정말 대단해. 복수, 잠입수사, 이면사회와 좋은 요소가 담긴 한국 누아르 재밌었다. 복수심이 강한 여성이 주인공인 듯 또 좋다.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에서 짜증나는 맏형이었던 안보현.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참고로 알고 있지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소희의 진폭을 즐길 수 있어요. 그 새끼 못 죽이면 내 인생에 의미 같은 거 없어. 7화까지는 질투감이 있어 즐길 수 있었다. 다만 마지막 화의 배드신이 아쉽다. 갑자기 현실 세계로 되돌아간 느낌. 지우가 마음을 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껴안는 정도로 해두길 바랬다. 하지만 배우들은 모두 최고. 주인공 역인 한소희, 안보현, 박희승은 너무 멋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 배우들을 찾을 것 같다. 한소희 정말 좋아해. 연기 잘하고 귀엽고 완전 이뻐. 한국 여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 계속 아프다 아파 하면서 봤는데 스토리가 재미있고 큼직한 차랑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완벽한 액션을 해내는 한소희가 너무 멋있고 안보현도 자꾸 생각날 정도로 진심으로 정말 좋았어. 아직 2화밖에 보진 않았지만 꼭 말하고 싶어졌다. 여자 하드 액션물의 고품질 드라마가 여기에. 한국 초보라서 한소희인지 몰랐는데 한국은 액션 드라마의 완성도도 세계 수준이네요. 시오미의 츠코를 동경하여 액션을 하고 싶다라고 여배우를 지망한 여자들. 일본에서도 바람의 검심 같은 액션 감독이 있다면 꼭 내외의 액션 여배우들을 집결시켜 영상화해주기 바랄게요. 난 내 손에 죽는다. 완전 재밌었어. 단번에 봤어요. 한소희의 연기에 압권당했어. 비교적 초반에 아버지의 신에서 마음이 사로잡혀 한소희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한소희 보면 언제나 미의식이 높아져.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안보현 확실히 좋아졌다 웃으며 반한다. 한소희 액션이 너무 멋있었어. 복수 계열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장난 아니다. 괴롭고 아프고 외면하고 싶은 장면도 있지만 지우가 굉장히 강해서 흠칫 놀랐다. 한소희는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 굉장히 멋있는 손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아수라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왔어. 최고. 최근 아프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드라마 알고 있지만과 마이네임을 동시 진행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건 아프군요라고 생각했어. 너무 대단해. 복수자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작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연인 한소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은근 처음 한소희의 연기를 봤는데 표정, 대사, 액션씬 다 좋았어. 끌려 들어갔다. 단번에 팬이 되어버립니다. 스토리의 신선미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도중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패턴으로 되어 놀랬고 템포가 좋아서 8화이기도 해서 보기 쉬웠다. 눈 깜짝할 사이 8화로 짧지만 볼만했다. 그리고 나를 울렸어. 나도 한소희처럼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갖고 싶어서 라쿠텐에서 조사한 결과 랭킹 1위가 많이 있었다. 어느 것이 진짜 1위야? 오로지 한소희의 연기에 감동. 액션 장면은 물론 배역의 대사가 많지 않았는데도 눈빛과 입가 등을 통해 지우의 감정이 읽히는 것 같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의 격렬함도 대단했다. 메인 캐스트 모두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다른 것도 좋았다. 박희순 연기하는 최무진이 너무 멋있다. 특히 자진 출두하는 신이 너무 엄청났어. 단 배드신은 정말로 필요했을까? 재밌었어. 1화 50분 정도에서 8화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봐버렸어. 원샷 전달 감사.
12화 정도는 더 복선이 붙었겠지만 피투성이 야쿠자에 익숙하지 않은 몸으로서는 딱 알맞은 척도였다. 안보현 이번엔 좋은 배역을 맡았네. 이상 한류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